제가 정말 오랜만에 제 친구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잘 보이세요? 대보가 인사하자. 대보가 저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다리 짧은 친구 대보기예요. 5살 됐어요. 네, 아기 때부터 키웠는데 방송 때 아주 가끔 나왔었거든요. 옛날 예전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어요. 제 친구입니다. 잘생겼죠? 네, 바이크 싱싱님 안녕하세요. 네, 잠깐 모니터링 좀 해볼게요. 채팅방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들어오신 걸로 나오네요. 지금 최소 두 분은 계시는데 채팅창에 이상하게 한분 계시다고 찍혀 있어요. 아, 이제 수정됐다. 약간 업데이트가 늦네요, 이게. 자, 그럼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YH니님 안녕하세요. 대보기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보가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굿벅. 여러분 안녕. 자, 내려가자. 누나 방송하고 올게. 자, 그러면 대보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방송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길어지지 않도록 제가 무토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이제 화면 보겠습니다. 갑목부터 무토까지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유료 회원분들은 신강신약 버전 제가 따로 올려드릴 텐데 아직 제가 녹화본을 제작을 하지 않아서 영상을 지금 못 보실 거예요. 방송 끝나고 나서 내일까지 신강신약은 따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신강신약 같은 경우는 조후, 즉 본인의 사주에 태어난 계절이 확실하게 잡혀있는 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거의 운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운이 치우쳐져 있고 계절적인 성향 외에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신강신약을 보셔야 되는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외적으로는 그냥 제운 해석을 보시면 되시고요. 아, 그리고 상담 들어오시는 분들께 제가 하나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너무 잘 맞아서 무섭다라고 이렇게 피드백 주신 분이 요즘 조금 계셨거든요. 근데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아, 그냥 참고만 해야지. 이렇게 운세 방송 자체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사실 약간 좀 부담이 되거든요. 너무 잘 맞을 때는 부담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을 제가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지금 화면을 봐주시면, 2월 4일 새벽 5시 50분에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신축년의 신축월이 이때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전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가 이 신축년에서 개, 신, 기라고 하는 순서로 해서 이제 기토가 다듬이질을 하게 되고 그 다듬이질을 해서 따뜻해지기 직전에 이 인월로, 인년의 인월로 이제 건너가게 하는 이 작용을 기토가 다듬이질해서 펴줘요. 그러니까 이 펴주는 기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두통에 시달린다거나 어떤 잠을 잘못 주무신다거나 에너지에 좀더 민감하신 분들은 이 기간에 좀 건강 컨디션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차가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럼 이제 갑목부터 시작을 할 텐데 여기서부터 갑목을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표시해둔 부분 꼭 봐주시고요. 이 동그라미 표시를 해둔 부분을 보시면은 겨울이 있고 이 까만색 글씨 수가
겨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겨울이고 갑목은 봄 구간이고 그리고 이 화 구간은 여름. 이렇게 계절로 이해를 해주시면 좀 더 편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기토가 이제 갑목이 영향을 받는 글자가 되는 것이고 2월 4일 이 입춘부터 해서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갑목이 무토라고 하는 글자에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 바뀌어요. 이것은 음의 구간이었고 이제 저희가 이 2월 4일부터 받게 되는 구간에서는 양의 구간을 영향을 좀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 바뀌거든요. 이게 축에서 인으로 바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마치 추운 냉장고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문을 열고 박차고 나와서 바깥에 실온 관계로 실온 상태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걸어서.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완전 다른 거죠. 성에가 끼어있는 공간에서 실온 공간으로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아직 춥지만. 자, 그럼 첫 번째 날짜 1월 31일을 보도록 할게요. 채팅방 제가 조금 이따가 읽고요. 갑신일이에요. 월요일이고 지금 여기까지는 신축 연의 신축월이란 말이죠. 근데 2월 4일 새벽 5시 50분부터는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민년의 이민월로 바뀌게 된다는 거. 띠도 바뀐다는 거. 아주 중요한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이 2월 4일 새벽부터. 자, 월요일 갑신일입니다. 비견이 갑목 입장에서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절지 환경에 이 갑목이 놓입니다.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환경이나 여기에 이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호기심이 이날 강해지게 돼요. 그러면 특정 사람이 내 곁을 떠나게 되고 또는 특정 환경이 나와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날이 바로 월요일이에요. 이제 화요일 보겠습니다. 2월 4일이고 을요일이죠.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요.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태지 환경에 이 갑목이 놓이는 날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요구를 하게 되고 요청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게 한 10%도 안 된다 그러면 화요일에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찾고 나에게 뭔가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오더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일복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복이 커지는 날. 그 다음 수요일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병술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식상에 해당하는 기운이 꺼지게 되는 상황이죠. 이 술이라는 환경에서 토와 화가 이제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이 날짜를 보시게 되면 그리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갑목 입장에서는 양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들으시면 돼요. 만족스러운 결과 또는 만족스러운 실적을 얻게 되시는 즉 장사를 하시는 입장이라면 이날 괜찮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실적이. 그래서 선물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수요일에 아니면 내 살림살이가 늘어나게 되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기존에 뭐 키보드가 몇 대 있었는데 오늘 누가 사은품으로 받았다고 이거 쓸래? 이러면서 블루투스 키보드를 한 대 선물을 한 거예요. 그럼 갑목 입장에서는 살림살이가 늘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수요일의 일진입니다. 비유를 드리자면. 그 다음에 목요일 같은 경우는 2월 3일이고 정일이 이제 들어온 거죠.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이 갑목이 놓이게 돼요. 쉬고 있었던 분들 지금 일자리가 필요한 갑목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내가 일할 곳, 가야 될 곳이 생기는 날이고 그리고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다. 갑목일간이. 그러면 집중이 참 잘 되는 날이에요. 이날 모의고사가 있다. 괜찮은 성적이 나오는 거죠. 그럼 목요일은 어떠냐? 드디어 입춘이 들어오는 날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느끼는 것은 새벽이 아니라 분명히 낮일 것이고 확실하게 오늘이 이렇다라고 이제 와 닿는 것은 오후나 저녁쯤이 되실 거란 말이죠. 그럼 확실히 이민년은 이민월로 넘어가서 이것을 이제 알게 되실 건데 무자일이고 이날은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이 갑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평소보다 활동이 아주 커지는 날이고 많아지고 그리고 주변에 내가 나의 에너지를 많이 퍼주게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퍼주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실속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실속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커피를 사준다거나 밥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내 일도 지금 많은데
나도 지금 까딱 잘못하면 야근을 해야 할수 있고 다음 날로 일을 넘길 수가 있는데 그 사람 일을 봐주느라 내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실속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이날 필요한 지혜입니다. 이제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2월 5일이고 기축일입니다. 정제가 천간에 그리고 지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이에요. 축축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축년 신축월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간 보시면 2월 4일부터 이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축축축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갑목 입장에서 관대지에 놓인 날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관대라는 것은 이제 몸만 이제 큰 거고 비유를 좀 드리자면은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양간 입장에서. 거기다가 이 축이라는 환경을 보시게 되면 관에 해당하는 금의 입고지이기 때문에 말실수가 오히려 생길 수가 있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시다가 섞이다가 같이 이렇게 자리에 계시다가 내 생각과 다르게 의도치 않게 계획도로가 아닌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하루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기분이 너무 상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건 아니죠 라고 다툼이 좀 생길 수가 있겠다. 그러면 갑목일관분들은 반드시 토요일 날 맞대응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해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사과하시고 피하시거나 대응하지 마시고 무반응으로 일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일단 나로 인해서 불쾌감을 느낀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느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정식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가볍게 사과하시고 다음 장소나 다음 기회 때 오해를 푸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일요일 마지막 날이죠. 2월 6일이고 경인일입니다.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이 갑목이 놓입니다. 우선 자존심, 나에 대한 이 자부심, 자존감이 평상시보다 강해지는 날이에요. 이 호랑이 날짜 때문에.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사실 좋아요. 일요일은. 누군가랑 엮이기보다는 또 이 병화가 여기 이제 식신으로서 이 호랑이 글자 속에 끌고 같이 온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시기보다는, 욱하는 이 감정 표현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좀 눌러놓으시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운세를 살펴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주중에 이 목요일 즉 금요일 새벽까지니까 목요일까지의 주중에서는 갑목 입장에서는 큰 이변은 없어요. 그냥 안정화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금, 토, 일 이렇게 이제 주 거의 끝난 그 기간에서는 우선 튼튼해지고 현명해지는 구간이에요. 내가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무엇이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먼저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명해지는 구간이에요. 이 두 번째 구간 금, 토, 일요일. 자, 그러면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채팅방 조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을목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깐 볼게요. 네, 가양님 12분요. 아, 12분 감사합니다. 인생을 영화처럼 살 수 있다면님 안녕하세요. 아, 네, 대복이. 네, 감사합니다. 네, YH님. 근데 닉네임이 익숙한데요? 혹시 다른 곳에서 뵀던 적이 있었나요? 아, 병화일간에 신약한 상황이세요? 혹시 조호가 골고루 이루어져 있거나 오행이 골고루 있다면 신강신약 굳이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신약이 맞으시다면 제 유료방송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유료방송은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생겼어요. 그 다음에 가양님 갑오일주예요. 아 그러세요? 오화를 깔고 계시군요. 그러면 이제 인후술 운동을 하는 거니까 또 본인의 사주의 그 조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식상이 강하신지 아니면 뭐 금이 강하시다거나 토가 강하시다거나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면 제 방송을 좀 들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바이크싱싱님도 읽어보겠습니다. 갑진일주 신약인데 이민년 시작으로 뭔가 크게 느껴지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아 이거는 제가 또 따로 해놨어요. 그 재생목록 가시면 미리 또 만들어놨거든요. 그 일주별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거 보셔도 되고 갑진이라면 수의 창고죠. 수의 고지죠. 그러면 갑목 입장에서는 인성의 고지를 가지고 계신 상황인데 신약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목에 보탬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목기운이 이제 이민년에 인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호술 웅동을 가지고 들어오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신약하다 그러면 갑목 입장에서는 목에 보탬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오히려 일진이나 달별로 봤을 때 상반기에 아무래도 기회가 좀 더 많이 들어오시지 않을까. 느껴진다기보다는 기회가 많이 들어오니까 일복이라든가 또 활동하셔야 되는 일들이 많을 것이고 쉬고 계셨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갑진일주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단님도 보겠습니다. 병호일주입니다. 아, YH님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오늘 내일까지 만들어 놓을게요. 네, 병호일주도 반갑습니다. 규단님. 자, 그러면 이제 채팅방 다 읽었고요. 잠시만요. 얘가 얘 제 옆에 와 있어요. 지금 갑목 엄청 빨리 끝냈는데 을목 시작을 이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성. 자, 누나 방송한다. 자, 그러면 마이크가 돌아가 있어가지고 다시 돌렸어요. 을목을 한번 볼게요. 을목분들 계신가요? 자, 여기 보시면 우선 을목분들도 2월 4일에 입춘이 들어와서 이민년으로 이민월로 바뀌게 되는 주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2월 3일 마지막까지 보시게 되면은 을목은 전주에 이어서 기토에게 영향을 계속 받다가 이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면서 바뀌어요. 무토라고 하는 글자에게 영향을 받는 걸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우선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발전하고 성장을 하시게 되는 그 단계를 드디어 졸업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사다난해도 결과는 좋다는 거예요. 을목분들께 주중에 계속 전주에 이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면 을목이 자, 한자가 찌그러져서 무토라고 하는 이제 음이 아닌 양의 기운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결실을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결실을. 아까 갑목일간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주에 이어서 계속 안정화되는 구간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을목은 조금 느리거든요. 왜냐하면 을목은 휘어 있고 그리고 갑목보다는 조금 더 늦게 일어서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리거든요. 을목 입장에서는. 이때 이제 안정화가 시작이 돼요. 이 2월 4일부터 안정화 기간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첫째 날짜 보시게 되면 역시 월요일 갑신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태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는 날인데 주변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상사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주변 사람들이 을목분들에게 월요일부터 자잘한 심부름 같은 것을 많이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아주 자잘한 거 있잖아요. 정말 직접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을목에게 하나하나 물어보거나 하나하나 기대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해서 을목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화요일은 어떠한가? 2월 1일은 을유일이에요.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비견이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입니다. 괴롭히던 사람들, 특히 막 너무너무 싫은 상사가 있었어요. 을목에게. 그 쟤만 좀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 그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괴롭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나 친구들 중에서 늘 어떤 싫은 이야기만 계속 전화통을 한 시간씩 잡고 을목을 괴롭히던 에너지 뱀파이어 일명.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요. 화요일에. 그러니까 뭐 퇴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안 보인다거나 이날 하루만 아니면 알고 보니까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제 내 앞에 나타날 일이 없는 거죠. 그게 당분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운에 따라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을목들이 안정화되는 수순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떠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떠나가는 날 작별을 하게 되는 날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빠이빠이 하는 날이 바로 이 화요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2월 2일 병술일 보겠습니다. 이 술은 또 입고지가 되는 상황이고 병술일이기 때문에 수요일은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재성 그것도 정재가 이렇게 지지로 들어왔죠. 이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들어온 상황인데 컨디션은 평상시보다 이 수요일이 떨어질 수 있는 날이고요. 그러니까 건강, 특히 얼굴이 뭔가 창백해 보이고 어디 아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회사에 나갔더니 이제 가게 문을 열었더니 오늘따라 뭔가 이제 소화제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들이 막 챙겨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 더 마시라, 뭐 먹어라 이런 식으로 뭐 갖다 줄 수도 있고 이상하게 내가 짠해 보이는 거죠. 이 을목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가스도 좀 차고 또 속이 더부룩하고 그리고 이제 막 뒷골도 약간 좀 콕콕콕 찌르는 것 같고 그렇게 아파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이날 실제로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을목들이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일으키게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2월 3일 보겠습니다. 정해일이고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어요. 그 사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는데 실적이나 성적이나 장사의 매출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더딜 수가 있고 느리다는 얘기예요. 또 답답할 수 있어요. 뭔가 이상히 조바심이 나요. 초조해져요. 조바심 나고 초조해지고 뭔가 막 짜증도 나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오늘 새로 출근한 알바생은 이상하게 툴툴거리고 좀 성실하게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내 눈에 좀 뭔가 자꾸 거슬려요. 심지어 막 박스 테이프 이렇게 택배 싸는 그 소리까지도 오늘 좀 신경을 긁는 것 같아요. 을목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소한 거, 사다리 게임 같은 거를 했는데 을목이 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막 욱하고 올라올 수 있어요. 수치스러워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것도 지는 거야? 이러면서 수치스럽고 또 정서적으로 이런 시시각각 나의 찌꺼기 같은 감정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죠. 이날. 그래서 6월 3일은 최대한 좀 긍정적인 그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게 음악을 좀 들으신다거나 아니면 오늘 그냥 일찍 좀 가게를 정리를 하시고 들어가신다거나 직장인 분들도 가급적 약속을 잡지 않고 뭐 요즘 시국이 또 시국인 만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되도록 사람들과 만나거나 부딪힌다거나 대화를 해야 될 일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이렇게 감정이 시시각각 꼬일 수가 있으니까. 자 이제 2월 3일에서 2월 4일로 넘어가죠. 드디어 바뀝니다. 성장하는 구간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2월 4일이 입춘이라 그랬잖아요. 드디어 시작됩니다. 무자일이 들어왔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 정재가 들어왔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 들어왔죠. 그리고 병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입니다. 주변에 실제 아픈 사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막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직장에서도 놀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서 아니면 별거 아닌 일로 막 버럭버럭 한다거나 민원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상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막 오만 감정을 막 다 토로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상황이 아닌 본인이 평상시에 어떤 스트레스를 쌓아놓고 있었던 게 있는데 이걸 엉뚱한 곳에 풀러오는 사람이 손님으로 들어오던 직장 동료로 들어오던 그날 어떤 제3자가 들어오던 그렇게 훅 하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괜히 내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봉창 두들겨 맞는 것처럼 을목이 당황해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어쨌든 상황이 주변에 좀 정상이 아닌 사람이 그날 생길 수가 있다. 육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든. 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나에게는 그런 콜이 오지 않았는데 이날 이상하게 꼬이는 전화가 아침 딱 출근하자마자 걸려가지고 오늘 하루 그 전화 때문에 모든 일이 막 이렇게 막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이렇게 정화하시고 릴렉스 하시고 그냥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적으로 당연히 안 생기면 다행이고요. 이제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2월 5일이고 기축일이에요. 천간에 편재가 또 그리고 지지로도 들어왔죠. 쇠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는 날이에요. 사람들에게 드디어 도움받을 일이 생겨요. 토요일에. 길을 가다가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대중교통을 타다가도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집에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정말 적재적소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쨌든 도움이 들어와요. 이날 이 축일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은 어떠할까? 경인일입니다. 자, 이제 호랑이 날이 들어왔죠. 축에서 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지로는 겁재가 들어왔죠. 재왕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입니다. 든든한 도움이 이틀째 들어오고 그리고 든든한 환경이 또 생겨서 아주 원활하게 이 하루가 흘러갑니다. 물론 겁재를 깔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원활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민년에 이민월에 경인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을목에게는 긍정적인 하루가 대다수 분들에게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해석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번 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주중에 목요일까지는 성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사다난하고 정신 자체가 안정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주변 사람들이 많이 휘둘릴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제 목요일이 끝나고 나서 금, 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갑목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을목분들이 조금씩 안정화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을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 채팅방 또 잠깐 좀 읽어보고요. 드디어 이제 병화분들 시작할게요. 아까 병화일간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아, 네, YHD님. 이민년 기대를 해보려고요. 네, 발크싱싱님 공부 중인데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공부 중입니다. 여러분들께 자극 많이 받고 있고요. 규담님, 오행이 다 있고요. 부러운데요? 신약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양현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양현이님, 감사합니다. 예, 신축년 거의 이제 끝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병화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채팅방 또 읽었으니까. 말씀드렸지만 신강신약 같은 경우는 조우가 완벽한 분들, 오행을 갖추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어쨌든 저도 치우친 오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운을 의심 없이 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다년간 걸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직접 공부하셔서 본인의 운은 자기가 공부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나의 인식을 바꿔주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어떤 환경을 탓한다거나 사람에 대해서 삐딱한 시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사주 공부를 좀 교양 과목처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나의 눈이 바뀌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바뀌니까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대해주는 이 태도도 바뀌게 되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어요. 정말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병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병화분들도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2월 4일에 새벽부터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띠가 바뀝니다. 그래서 음에서 드디어 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병화가 이 목요일까지는 전주에 이어서 기토에게 계속 이렇게 영향을 받다가 드디어 목금토, 금토일 이렇게 금토일부터 2월 4일부터 무토라고 하는 글자에게 영향을 간섭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둘 다 보시게 되면은 상관식신이잖아요. 우선 병화분들은 크게 봤을 때 손해들 게 없어요. 이번 주가 마찬가지로 주중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얻어낼 수 있는 운이 물론 강했고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부터는 무토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것도 노력을 안 하셔도 병화를 돕는 글자들이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병화는 좀 게을러질 수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도와주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뭐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알아서 다 흘러가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이 갑신일이 지금 들어왔죠. 월요일에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편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죠. 회사나 기관, 관공서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관공서, 뭐 통신사, 아니면 내가 소속이 되어 있는 회사, 커뮤니티, 여기에 문서를 제출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나서서 도와주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하루 이틀 차이 난다고 이제 피드백 받은 적도 있거든요. 꼭 이날 운이 아니고 하루 뒤로 늦춰지거나 하루 빨리 겪으시거나 이런 일도 있어요.
꼭 요 날 맞춰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냥 날짜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화요일 보겠습니다. 2월 1일이고요. 을요일이죠. 그렇다음에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자, 정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의 병화가 놓입니다. 구매권이나 거래권이나 택배 배달을 요청을 했는데 이 건들이 환불 취소를 당한다거나 거래 자체가 처음에 승인이 났었는데 그것이 깨진다거나 일 자체가 중단이 된다거나 고객에게 제안받은 일이 있어서 성금 받고 이제 추진하려고 딱 차를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 가던 도중에 이거 취소할래요. 계약이 캔슬된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 취소운이 좀 있어요. 내가 주문 넣었던 게 취소될 수도 있고 내가 제안을 받았던 일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수요일 보겠습니다. 2월 2일이고요. 병술일이죠. 비견이 들어왔고 이 술이라는 환경지 아시겠지만 토와 화가 입고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병화의 빛이 이제부터 가라앉는 부분인데 비견 식신이 이렇게 정관지지로 들어온 상황이고 인묘지 환경으로 병화가 만나게 되는 환경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가 아주 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날이고 또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병화분들이 애착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로 병화분들이 가지고 있는 컬렉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착이 커질 수가 있어서 누가 내 책상을 함부로 건드렸다거나 또 분명히 각을 맞춰놓고 퇴근을 전날 했는데 아침에 오니까 뭔가 흐트러져 있어요. 한 권이. 그럼 이제 신경이 좀 예민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애착이 커질 수 있다. 이 애착으로 인해서 집착으로 인해서 수시로 이제 연락을 잘 주고받던 내 애인이 이날따라 이상하게 카톡이나 이런 메신저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다. 이제 좀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이것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2월 3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정해일이고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화에게는 변화를 일으키는 절지 환경이 이날 들어오게 됩니다. 우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는 것은 기존의 인연과는 떨어져 나간다 라는 뜻도 되고요. 또는 이제 피를 나는 가족은 아니지만 나와 가족까지 지냈던 사람들이 나와 헤어지는 일을 또 겪을 수가 있어요. 즉 어떤 과정을 크게 졸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한 부서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서 떠나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드디어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그 입사 지원에 대한 답을 드디어 받아서 기존 조직을 나가도 되는 상황이 이날 벌어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변화가 생긴다는 거. 나의 환경과 포지션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 현재 집을 매매를 하기 위해서 내놓았었는데 계속 매매가 안 됐어요. 집값이 막 미친 듯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목요일에 드디어 이 집을 사가겠다고 하는 주인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현금화를 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서 병화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제 새 집으로 갈 수 있겠구나 안도의 한숨을 또 내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금요일 보겠습니다. 2월 4일이고 무자일이죠. 2월 4일부터 큰 변화가 들어오죠. 이제 드디어 축년 축월에서 마무리를 짓고 새벽부터 이민년 이민월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우선 식신이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요. 그만큼 큰 변화가 있었고 지지로는 정관이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이 병화가 놓입니다. 행동을 굳이 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변 일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는 이 금요일의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서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나서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그냥 알아서 1등이 돼요. 알아서 내 통장에 돈이 꽂혀요. 알아서 모든 일이 해결이 돼요. 그것이 바로 금요일의 상황입니다. 이제 토요일 보겠습니다. 2월 5일이고요. 기축, 천간지지의 같은 에너지가 지금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관이죠. 가만히 있으라는 뜻 아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들이 애썼을 때 뭔가 이제 일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까먹는다거나 건망증 때문에 뭔가 이제 정확한 부분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도 마찬가지 상관, 상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양지 환경의 병화가 이렇게 놓인 날이에요. 마음먹은 대로 내가 힘을 휘두를 수 있는 날이에요.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이거 해, 저거 해, 너 왜 이거 안 해? 이런 식으로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고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또 이 병화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병화가 나쁜 마음 잡수시게 되면은 또 그런 범죄 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되도록 선한 목적으로 쓰시고 이 권력을 에너지로는 그렇습니다. 병화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해자축으로 일진을 봤을 때는 병화가 소멸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축이 이제 여기 보시면 마무리로 지었고 예, 환경으로는 인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병화도 같이 끌고 일어서는 상황입니다. 예, 일진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전체 운을 참고를 해서 거기다 끼워놓고 플러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쟤는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쫑긋 세울 수 있는데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 없어요. 저는 양념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큰 틀은 단연간 저도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절대 허투루 말씀 안 드립니다. 저도 상담을 하고 있고 이런 단연간의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이 운을 적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 얼마나 맞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2월 6일 보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경인일입니다. 자 경금이 들어왔죠. 재성 편재입니다. 천간에 편재 들어왔고 편재가 들어왔고 글자가 삐뚤었네요. 삐뚤어졌어요. 자 편재 그 다음에 편인 지지로 들어왔죠.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이 병화가 놓입니다. 우선 금전이나 활동상으로는 병화분들께 이틀째 유리한 날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아닌 것을 심지어 여기 겁재 글자 없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병화분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내 것이 아닌 것을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물건 또는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뺏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 적어놓을게요. 타인의 것을 뺏어온다. 자 이렇게 한 주 동안의 병화분들 운세를 또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채팅창에서 후원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또 채팅창 읽어보고 이제 정화로 넘어갈게요. 제가 마음대로 해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봤어요. 예, 좀 웃었습니다. 마음대로 해석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볼게요. 네, 달빛 아지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양님, 수화기재 사주는 어떤가요? 수화기재라, 예, 수화, 화가. 수화화라는 것은, 예, 기재라는 것은 이 64괘, 이 주역에 나온 부분인데 아주 완벽한 거죠. 운의 영향을 오히려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운의 영향을. 그러니까 크게 좋을 일, 크게 나쁠 일은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은 중화가 됐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표현을 그냥 수화기재라고 하셔서 그대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사주를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어떤가요? 라고 하셨는데 말 그대로 운을 잘 타지 않습니다. 자 YH님 와 이민년이다. 네 맞습니다. 저는 너무 잘 맞아서 살짝 두려움. 아 이게 저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그 원인이 무엇이 됐던 간에 여러분들을 좀먹는 감정이에요. 두렵다. 예,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움츠러들고 용기를 낼 수 없고 자신을 깎아내리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떨쳐버리셔야 되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소한 두려움 정도는 괜찮겠죠. 조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쓰신다면. 근데 대다수의 두려움들은 그다지 가지고 계셨을 때 도움되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떨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은영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가양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기다리시니까 정화를 또 가야 되겠죠? 자, 정화분들 보겠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이제 8시 40분 직전입니다. 늘어질까봐 시간 좀 보고 있고요. 마이크 상태는 오늘 너무 좋네요. 타블렛도 상태 좋습니다. 다 바꿨잖아요, 제가. 전주에 보셨겠지만. USB 허브도 바꿨고, 타블렛도 이렇게 바꿨고, 좋습니다. 지금까지 순조롭습니다. 자, 정화. 2월 4일 금요일에 새벽에 드디어 신축년의 신축월이라고 하는 이 지긋지긋한 기간이 끝났고 입춘이 들어와서 이 절기가 들어올 입에 봄춘자 드디어 들어왔죠. 그래서 지긋지긋한 얘가 이제 끝나고 이민년이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정화분들도 마찬가지 이 기토에게 영향을 받았던 구간이 끝나고 무토에게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우선 정화분들은 병화분들보다 조금 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주간이에요. 지금 이 시기가 왜냐하면 일을 버리는 지금 기간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께 과시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드디어 벼르고 있던 어떤 일을 추진을 하시게 되는데,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외부에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저 사업 시작할 거예요. 저 사업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하시던 것만 잘하시면 참 좋은데 그것을 마무리를 짓지 아니하고 좀 더 내가 잘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물론 의욕은 좋지만 이걸 이제 기존 것들까지 내가 망쳐버릴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 추진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그리고 조금 더 거북이처럼 가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2월달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그러니까 3월달도 조금 조심조심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대다수의 정화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우선 집중을 할 것. 그리고 이직이라던가 또 기존 다른 사업으로 갈아타고자 하실 때도 정화분들 마찬가지로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민년 초반에 뭔가 지금 막 아, 네, 지금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일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1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자, 갑신일이 들어왔죠.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재가 들어왔어요.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 되는 거죠. 이날 정화분들이 좀 연기파 배우가 되어야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닌 척, 난 행복한 척, 안 그런 척,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척, 이런 태도와 표정을 지으셔야 되는 상황이고 사람들 앞에서 되도록 자신의 감정을 감추시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연인 앞에서도 솔직하지 못한 하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화요일 2월 1일도 보겠습니다. 을요일이고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이제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실증을 잘 느낄 수 있는 날이에요. 내 눈에 물건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한눈을 팔 수 있고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며칠 전에 이제 그 책상 위에 있는 물품들을 싹 다 어떤 깔맞춤을 했어요. 색상도 통일하고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들로 다 해가지고 SNS에 막 예쁘다고 올리고 댓글 보고 막 흐뭇해하고 방송도 찍어서 편집하고 저 이런 거 샀어요 라고 다 올렸는데 이상하게 화요일날 모든 것들이 실증나고 꼴보기 싫고 뭔가 이게 막 그 우리 모니터 사면은 왜 불량화소 같은 거 찾아낸 거 좀 찝찝한 거 있고 다이어리를 샀는데 첫 장에 막 저희가 예쁘게 하고 그 다음 장도 잘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 첫 장 망친 거 같고 사람도 마찬가지. 첫날 소개팅 받았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 며칠 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화요일날 갑자기 그 사람의 단점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왜 이렇지? 오늘 하루는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지?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뭐 영향을 탓하시면 안 되겠지만 이 기토에서 무토로 가는 얘네들 때문에 토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라고 감히 한번 탓을 해보겠습니다. 실증을 잘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날. 그러면 수요일도 한번 볼까요? 2월 2일입니다. 병술일이죠.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역시 또 이 술이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였습니다. 주변에 정화가 조금만 애교를 떨면은 주변 사람들이 친절하고 또 호의를 베풀어주고 그래서 정화분들이 좀 판단이 좀 헷갈려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이지? 이러면서 그래서 조금만 달콤한 말씀을 누가 정화 귀에 막 속삭속삭하게 되면은 정화분들이 헷갈려가지고 거기 싹 이렇게 꼬여갈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해봐요. 저것도 해봐요. 여기 한번 투자를 해봐요. 저랑 손잡아봐요. 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정화에게 손을 내밀어가지고 정화가 홀라당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언니 나 제가 저런 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소문을 내러 다닐 수도 있고 그게 정화분들에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홀라당 넘어갈 수 있어요. 주변에게. 평상시 같으면 냉정하게 칼같이 탁 끊는 정화분들이라도 이날만큼은 뭔가 헷갈리는 말을 들을 수가 있고 아닌 건 아닌데 이러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2월 3일 목요일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정해일이 들어왔죠.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입니다. 아 누가 자꾸 문자를 자꾸 주시는데 지금 방송 중에서 답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제 핸드폰 자꾸 지금 뜨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방송 중이에요.
방송 중이라고 제가 공지해놨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어디가 얘기했죠? 그쵸. 이 수요일이 유혹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견의 정관에 이 정화분들이 태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친구나 또는 알고 있는 지인이나 한 다리 건너서 알고 계신 분들에게 간섭을 자주 당할 수가 있어요. 정화분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노출이 되고 티가 나고 주변 사람들이 정화분들을 가만 안 두고 싶은 날이 이날. 그래서 간섭이 좀 심해요. 목요일이. 그럼 금요일은 어떨까? 금요일은 드디어 이제 또 입춘이 들어와서 새벽부터 기운이 바뀌죠. 드디어 지긋지긋한 신축년 신축월이 끝나고 이민년 이민월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무자일로 들어왔습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이때가 이제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거든요. 우선 해왔던 업무, 해왔던 일, 해왔던 프로젝트를 다시 할지는 모르겠지만 중단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잠깐 스탑, 잠깐 멈추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공부를 하시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신다거나 새로운 것을 내가 손대기 위해서 또 필요없는 일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60% 이상이 필요없는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운 흘러가는 거 보면 가급적이면 하셨던 일, 크게 데미지가 없으시다면 하셨던 일에 집중하시고 다녔던 회사에 집중하시라는 거죠. 이제 토요일 보겠습니다. 6월 5일이고 기축일이고요. 식신이 천간지지에 이렇게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입니다.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글자도 같이 막 삐뚤삐뚤해져요. 지금 조금 고쳐앉을게요. 과거의 사람과 재회를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자, 과거의 사람. 이 기축이 들어왔을 때 지금 이민년의 이민월의 기축일로 들어왔어요. 추억에 잠길 만한 사건을 정화분들이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우연히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너무 닮은 사람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헤어스타일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한 10년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었다. 근데 딱 지나가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니면 아는 척을 해야 될까? 이렇게 또 헷갈려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DM이 왔어요. 인터넷에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난 줄 모르고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을 알아본 거죠. 프로필을 보고. 아,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이다. 모른 척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차단하실 수도 있고 인터넷상이라면. 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쨌든 과거의 일을 내가 떠올릴 만한 일이 생길 수 있고 과거의 사건이나 과거의 사람, 사람으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추억에 잠길 만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루 남았죠? 일요일, 2월 6일도 보겠습니다. 경인일이고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였습니다. 건강이나 또 본인의 금전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공과금이 부족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뭐 10일이나 이렇게 월초에 카드 결제일이 또 오잖아요. 그 카드 금액 내는 부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아서 이렇게 또 고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사지거든요. 사진도 여기 보시면 이 속에 병화가 또 들어있고 목이 이렇게 품어져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민의 또 경인, 인이잖아요. 일진으로 봤을 때 정화분들을 묶어버리는 일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생길 수 있는 날이다라고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한 주간의 또 운세를 살펴봤고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나는 조우가 지금 불안장애가 신강신약 꼭 봐야 되겠어. 난 얘가 뭔 소리 하는지 좀 보고 싶어. 좀 더 정확하게 보고 싶어 하시면은 유로회원 가입하셔서 신강신약에 대한 기록만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운 막 디테일하게 하기보다는 무엇인 신강신약이고 또 이럴 때는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 부분만 딱 집어드리는 영상 보시고 싶으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되도록 제 네이버 카페로 와서 해주시고요. 해외분들은 아마 가입이 안 되실 거예요. 인증 때문에. 인증 문제 해결이 되시면 들어오시면 되는데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한테 상담 신청하셔서 그 질문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채팅창 좀 보고 정화 끝났죠. 이제 무토 제가 할게요. 문자 주신 분은 좀 죄송해요. 제가 좀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아, 네. 퐁당님 안녕하세요. 애건 호다닥 들어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안 늦으셨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방송. 무토까지가 이제 마지막이고요. 이남경님 만원의 후원 감사드립니다. 와,
저 어떻게 해도 되죠? 너무 감사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아, 기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제 시청이 좀 더 퀄리티 있는 방송으로 예, 또 발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를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힘을 내서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자, 입춘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 무엇이냐? 지금 띠가 아직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순서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예, 이것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천지인의 순서로 가요. 이게 천이고 이게 땅 지자고 천은 하늘이고 이건 땅이고요. 그 다음에 인, 이거 이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추, 그 다음에 인, 이 순서로 에너지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인은 뭐냐면 양력으로 2월달이고요. 이 축은 양력으로 1월 초부터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12월달이 이제 자월이에요. 그렇게 자축인으로 들어오는데 사람에게 띠가 바뀌는 게 왜 2월달 이 입춘이냐. 사람의 경우는 순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 새해는 이 12월달로 보시는 분들도 많겠죠. 양력으로. 음력이 아니라 양력으로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양력 세대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제 이민년에 이민월로 건너오게 되는 즉 축이라고 하는 음의 시기에서 호랑이 인이라고 하는 양의 시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무토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기토에게 계속 목요일까지 기토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런데 바뀐단 말입니다. 언제부터? 이 입춘 들어오면서부터 무토는 무토라고 하는 글자에게 간섭받고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탁 하고 바뀝니다. 완전 착 하고 바뀌는 거예요. 물론 준비를 했지만 기토가 다듬이질을 해서 탕탕탕탕 펴주고 준비를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무토라는 아이로 갑자기 바뀌었으니까 나를 바라보는 이 에너지가 우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구간이었단 말이죠. 그동안 계속 2월 전부터 계속 간섭받고 영향받고 하다가 드디어 2월 4일부터 바뀌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곳으로 에너지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토가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느냐. 그전에는 다른 사람을 신경을 썼죠. 그런데 이제 에너지의 상황과 이 환경이 바뀌었는데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귀찮아요. 걸리적거리고 그래서 무토분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좀 짜증도 내게 되시고 또 자기 할 말도 하게 되시고 발언권이 세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월 31일 월요일을 한번 보시게 되면 갑신일이 들어와 있죠. 편관이 천관이 들어와 천관으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식신이 이게 보시게 되면 지지로 들어왔어요.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이 천관 들어온 편관 같은 경우는요. 감당하시는 분들에게는 편관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감당이 안 되는 분들께는 저게 칠살로 작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갑목이 사실 영향을 못 주는 일진이에요. 이것은. 근데 환경으로 보게 되면은 이민년의 이민월이기 때문에 인의 환경으로 쫙 깔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갑신일로 들어왔지만 영향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가 있고 이 무토분들에게 이 월요일에는 현재 내가 자리하고 있는 회사나 포지션이나 이 팀에 대한 불안한 일이 불안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하루예요. 회사가 앞으로 뭐 상장이 폐지가 된다더라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 책임 때문에 우리 윗분이 자리 보전이 어렵다더라. 그래서 우리 팀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다. 이런 불안해지는 상황. 난 계속 여기 오랫동안 다녀야 되는데 혹은 내 가게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건물주가 갑자기 어렵다면서 임대료를 높인다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를 하면서 나가라고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불안해지는 상황이죠. 그러면 화요일은 어떨까? 2월 1일이에요. 을류일이고요.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믿었던 사람, 특히 내 윗사람, 나에게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오랫동안 믿고 의지했던 나의 직장 상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 무섭게 듣지는 마시고 그냥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현재 있던 곳의 환경이 갑자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쭉 다녔던 길인데 이 길이 갑자기 맹지가 되어서 이 길을 더 이상 통해서 출퇴근을 할 수 없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다녔던 이 상가 건물 거리 자체가 없어졌어요. 아니면 누군가로 주인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더 이상 이 환경에서 내가 근무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뀌게 되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은 불안과 환경의 변화가 같이 들어온다는 거. 그 다음에 수요일은 2월 2일이고 병술일 한번 또 보겠습니다. 편인이 이 여기서 이제 천간으로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이 술이라는 것은 토와 화의 입고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임묘지 환경으로 무토가 놓이는 날이고 기다리고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날입니다. 전산장애라던가 시설물과 관계된 자잘한 사건들이 이날 생길 수가 있어요. 옆동에 화재 사건이 생겨서 갑자기 인터넷이 마비가 된다거나 아니면 전원 공급이 끊겨서 업무를 오전 업무를 모두 홀라당 다 이렇게 못하시고 대기를 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내 컴퓨터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또 기다리셔야 되고 또 업무를 못하고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보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게 2월 2일입니다. 그래서 월화수를 봤을 때 제가 외부의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 운 그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목요일은 어떠한가? 정해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이제 또 재성이 들어왔죠. 편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기존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만약 연예인이다 그러면 소속사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계약이 꼬인다거나 혹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변호사분과 어떤 소송을 진행을 하는데 이 변호사분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일이 더 꼬여서. 기존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었던 소속사를 나온다거나 아니면 믿었던 관계로부터 내가 등을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돼요. 그렇게 해서 신축년의 신축월이라고 하는 이 지긋지긋한 기간이 거의 끝이 났고 드디어 대망의 2월 4일 금요일 무자일이 밝았습니다. 이제 이민년의 이민월로 달이 바뀌는 거죠. 새벽 5시 반 저 기준으로 해서요. 무토가 주변 사람들이 끝마무리를 잘 안 해주거나 또는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나 발언을 해서 내가 그 일을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고향에 간다면서 미리 땡겨서 휴가를 얻은 상사가 있는데 이 상사가 인수인계를 정말 달랑 한 장 요약집으로 해서 던져놓고 가버렸어요.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도 받지도 않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전부터 계속 인수인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무토를 홀라당 정말 굴탕을 먹이는 상황. 그래서 무토분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요. 일개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2월 4일은 정관에 이렇게 보시면 비견, 내 비견들에게 영향을 받는 날이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기 때문에 내가 이 비견들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2월 4일은 그래서 감정이 좀 올라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지만 이 2월 4일 기점으로 인해서 내가 드디어 좀 내 목소리를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2월 4일부터는 그 스트레스를 밖으로 분출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2월 5일도 보겠습니다. 토요일이고 기축일이죠. 겁재가 천간과 지지에 이렇게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하루지만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이 생기고요. 이 무토분들이 그리고 일의 속도, 진척 속도가 빨라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프리랜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일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겁재지만 또 오랜만에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일적인 여유. 누가 막 이게 재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모든 것들이 좀 순환이 빠를 수가 있고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 계신 분들이 그 운에 공감을 좀 더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요일 같은 경우는 경인일이에요. 2월 6일입니다. 마지막 날이죠. 우선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이날 보시면.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이 모토가 놓이는 상황인데 비로소 일주일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일을 찾거나 집중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찾게 되는 날입니다.
이날이 이민년, 이민월, 경인일로 들어온 날이고, 무토분들께는 안정적인,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이 편인이 이렇게 지금 끌고 와 있는, 편인을 속으로 끌고 와 있는 경인일 하루를 아주 안정적으로 만나서 일주일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무토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시간이지만 목요일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채팅방 잠깐 볼게요. 혹시 뭐 전받아야 될 분도 계시는지 살펴보고 없으면 목요일날 제가 다시 봐드리고요.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따로 없으시네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 안 하고 그대로 올려놓을게요.